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벌써 이곳 공동체 들녘에는 교가 익어서 추수를 거의 마치는 곳도 있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의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만은 북한에 저희들 소식을 전해온 바에 의하면 여름에 그 극심한 가뭄 또 그 바로 홍수로 인해서 올해는 그 농사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의 어떤 코로나 정책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북한 내부에서도 어떤 탈북민들이 이제 발생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탈북민, 중국에 있는 탈북민도 우리들이 구출해야겠지만 북한에서 올 겨울에 또 탈출하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기도 합니다. 이 민족은 참으로 불행한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체인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죠. 또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또 동남아 센터에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리더로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곳 공동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희들 기둥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이제 판넬을 대고 또 이제 벽돌을 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벽돌 한 장, 뭐 하다못해 모래 한 삽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라는 만큼 가고 멈추라 멈추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돌아볼 수 있고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천천히 바라는 만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저희들 기도하기는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늦어도 내년 봄 안에는 이 작업이 끝나고 우리가 탈북자를 구출하고 현재 그 개척해낸 어떤 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역자로 길러는 이런 순환된 일들이 다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KBS 창이라는 곳에 25일 날 우리 갈렙성교회가 사역했던 일들이 조금 소개가 되고요. 또 18일부터는 우리 그 오자유회에서 3주 동안 제가 출연해서 사람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 갈렙성교회가 조금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북한선교회 함께 동역할 자들을 계속적으로 붙여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해서 귀한 생명들을 살리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북녘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울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 북녘에 있는 2300만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것을만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부족한 우리 갈렙성교회에 한 주면 참으로 여러 명들이 살려달라고 연락이 오고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와줄 수 없음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은신처에서 있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그들이 단순히 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과 물질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렙선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갈렙선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갈렙선교회가 탈북민 사역과 또 미얀마 고아들과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선교사들을 섬기고 고아를 섬기고 탈북민들을 섬기는 이 일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재정의 물질도 풀어주시고 공동체에 남북한의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갈렙선교의 각 가정을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